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으면은 햇빛이 쫙 나기 때문에 이 할미꽃도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던 할미꽃이 햇빛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반짝 들고 있답니다. 햇빛, 할미꽃도 해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 하나에서 모종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한 4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뿌리 심어 놓은 건데 4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지나면 꽃대가 5~6개. 이거는 4년 됐는데 꽃대가 몇 개가 올라왔나?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 심어 놓은 거는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제가 씨앗 뿌려서 가꾸는 모종을 심어 놓은 건데요. 이 꽃대 하나에서 4년 지나니까 이 처음에는 꽃대가 하나이더니 해마다 이렇게 개수가 늡니다. 그래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있어요. 와, 지금 시간이 11시 넘었는데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엄청 예쁘죠. 시간에 따라서 이 할미꽃이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씨로다가 씨앗씨로 될 때는 이 고개 숙이던 할미꽃이 고개를 반짝 들으면서 씨앗씨로다가 변신한답니다. 그게 할미꽃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는 알겠어요. 벌써 영산홍 철쭉도 자산홍 꽃피기 시작하였답니다.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오늘 날씨 엄청 좋으네요. 저도 이제 수요일이라 수요일은 원래 바쁜 날인데 오전에는 남양농협 노래교실 수업 가고 오후에는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난타 중급반 수업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노래교실에서 어디 야외를 가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오늘 적십자 희망풍차 물건 돌리기 물품 날르는 봉사도 있고요. 그리고 난타 수업도 가야지 되고요. 예쁘죠. 그리고 또 오늘 난타 수업 마치고 모임도 있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해야지 돼가지고 제가 노래교실 어디 가는 거를 야외에 가는 거를 일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명자꽃이 너무 예쁘네요. 지금 이제 버스 타고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난타 수업 가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마을버스 타고 시청 옆 누림센터로 갈 거예요. 명자나무 예쁘죠? 제가 한 바퀴 삥 돌면서 두릅은 따듯따듯 또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조팝나무, 잎팝나무도 예쁘고요. 이쪽에는 신랑이 이렇게 나무를 다 다듬어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화분 보여드릴게요.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예쁘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화분 정리 하나하나 하면서 예쁘게 정원을 가꾸고 있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도 쭉 심어서 이것도 이제 작품 하나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네요. 이쪽에 보면은 매발투서부터 다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쪽에 심어놓은 할미꽃도 예쁘네요. 예쁘죠? 화분 점점 자라면서 예뻐지고요. 이쪽으로 보면 제가 할미꽃 모종 해놓은 거, 작년에 씨앗 뿌린 모종, 요게 이제 1년생이 되는 거고요. 보통 1년에 이제 몇천 개씩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게 작년에 씨앗 뿌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7cm에다가 담아요. 1년생을. 1년 후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년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3년생이 되는 거는 9cm에 제가 다시 또 작업을 한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3년생들 9cm 포트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꽃이 피면서 예쁘게 예쁘게 그렇게 한답니다. 엄청 많죠? 이게 몇천 개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도 꽃이 하나가 폈네요. 꽃 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빼요. 그리고 사람들 가져가고 그러는 사람들 있으면은 이렇게 꽃 피는 순서대로 예쁘죠? 이렇게 꽃이 여기서 폈을 때는 이렇게 하나 빼서 이렇게 사람들 가져가는 사람들 드린답니다. 예쁘죠? 여기에요. 고개를 반짝 쳐들면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할미꽃은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동강할미꽃도 있고 유럽할미꽃도 있고 토종할미꽃도 있고 분홍할미꽃도 있고 하양할미꽃도 있고 노랑할미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제 어떤 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사다가 심을 때 동강할미꽃을 한 5,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그거 잘 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씨앗받게 하면서 할미꽃 키우기를 하는 건데요. 거의 10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딱 있고요. 이렇게 씨앗받을 거는 제가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것도 씨앗받으려고 하는 작품이고요. 여기 다 노랑도 씨앗받을 씨앗 이렇게 고개 숙였죠. 나중에 씨앗으로 변신할 때는요 고개를 반짝 쳐들어요. 도도한 할미꽃이에요. 고개를 반짝 쳐드는 도도한 할미꽃. 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선화 꽃은 노랗게 하차가짝 다 폈고요. 그렇습니다. 노란 수선화 꽃 다 활짝 피니까 예쁘네요. 이쪽에는 이제 텃밭 농사를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요 텃밭에다가 어제도 다 심어놓고 하얀 민들레서부터 텃밭에는 천지로 있답니다. 와, 날씨 좀 볼까요? 와, 날씨는 엄청 좋으네요. 하얀 민들레서부터 더덕서부터 예쁘고 요거는 튤립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튤립 하나에 벌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벌이 꿀을 찾아 다 꽃 속에 튤립 속에 벌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가서 있답니다. 예쁘죠? 이 튤립도 이제 그늘이 재면은 몽우리가 됐다가 햇빛을 보면은 싹 활짝 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와, 7분이다. 예쁘죠? 바오세미에 있는 야생화 꽃들이랍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얀 민들레는 지천에 깔렸답니다. 여기, 목단도 이렇게 이제 몽우리를 벌써. 여기 하얀 목단인데요. 꽃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앵초꽃도 활짝 폈기 때문에 앵초꽃, 여기 나리는 벌써 이제 쑥쑥 자라고요. 앵초꽃도 피기 시작했답니다. 앵초꽃 자세히 보면은, 예뻐요. 요게 앵초꽃. 예쁘죠? 요게 이름이 야생화 앵초꽃이랍니다. 그리고 알리움도 이게 꽃대가 이제 올라오려고 이렇게 폼을 잤는데요. 지금만 이렇지 꽃대 올라오기 싶으면 이 키가요 한 70cm 정도로 올라와요. 꽃대가 쑥 올라와가지고 예쁘게 꽃을 피운답니다. 요쪽에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분양이로 따로 포기나눔도 하고 분양도 하고 무스카리는 너무 예쁘네. 우리 집에 무스카리도 포기 나눔을 해가지고요. 근데도 엄청 많이 또 남아있어요. 이렇게. 은방울꽃 보여드릴게요. 은방울꽃. 요쪽은 다 은방울, 방울. 성모님 눈물이라 그래갖고 은방울꽃은 참 좋아했는데요. 요쪽 애가 다 은방울꽃 단지랍니다. 예쁘죠? 은행나무 밑에 나리꽃서부터. 와, 새가 한 마리가. 새가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는 이제 작약도 이렇게 꽃 피려고 바오세미 농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선화 있는 데로 가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 난타 수업 가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두면서 하우스에도 제가 많이 심어놨어요. 저희 집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송화 소나무 예쁘죠? 이제 영산홍 철쭉꽃이 필라고 이렇게 송이송이
애기 수선화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일반 수선화가 예쁘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이제 제법 철쭉서부터 영산홍, 자산홍 꽃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하, 예쁘죠? 하는 소리. 몇 번 했을까요? 아마도 2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수선화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벌써 10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나도 할 수 없어요. 예쁜 거는 이렇게 사진은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돼가지고요. 이쪽서부터 다 쫙 하면서 이쪽에 꽃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색상도. 그래서 이쪽에는 다 튤립이고요. 튤립이 꽃 피는 거고요. 아, 와. 성모님 있는 데까지 한 바퀴 수선화예요. 이쪽에도 수선화, 저쪽에도 수선화, 이렇게 수선화를 많이 심어놓고 꽃 구경을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와, 꽃잔디도 예쁘게 싹 피기 시작하니까 엄청도 예쁘고요. 와, 성모님 저희 집 잘 지켜주세요. 저 아니다, 저기 박태기 꽃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박대기 꽃이 어디 있냐면요. 저 까까미야. 여기는 성모님 모셔져 있는 바오세미 농원의 성모님이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며 돌단풍이고요. 돌단풍도 이 작품이로 해놓는 건데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매발톱꽃은 이렇게 이제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많은 게 매발톱이랑 할미꽃이랑 엄청도 많답니다. 사실은 많은 게 제가 씨앗을 받아서 제가 직접 클레마티스 으아리꽃 몽어리몽어리 졌네요. 이 꽃은 클레마티스 꽃이라 그랬는데요. 이 소나무를 타고 여기에서 한 몇백 송이 정도 깁니다. 까미야 기다리세요. 우리 집 까미가요. 내가 모락모락모락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박태기 꽃 있는 데까지 가서 와, 신랑이 소나무 하나 또 전지를 해줬네요. 여기 밑창에 딱 소나무가 보이죠? 이렇게 전지한 흔적. 여기 작품 만든다고 전지를 싹 해주고 이쪽에는 이제 박태기꽃이 이렇게 있답니다. 박태기꽃 예쁘지 않나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파풀떼기꽃 이래가지고 이게요 아주 진분홍인데요 파풀처럼 따닥따닥따닥 붙었어요. 나무마다. 여기는 작품이로 해놓은 개나리서부터 명자나무서부터 예쁘게 이 박태기꽃이 은근히 예뻐요. 아, 예쁘죠? 박태기꽃, 바풀떼기꽃. 우리 집에 여기에서 여기다가 심어놓은 거는 저희 아버님이 시아버님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심어놓으신 건데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요. 거의 한 35년 이상 된 박태기나무꽃이에요. 여기다 예전에 이제 아버님이 꽃을 좋아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런 보통 꽃들이 보통 30년에서 40년 되는 꽃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참나리서부터 이제 이 박태기 꽃이 지고 나면은 참나리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15분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말도 빨리빨리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누림센터 난타 수업 중국방 가야지 돼서요.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이랍니다. 요즘에는 공연장에도 다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박태기꽃 찍으며 15분 영상으로 오늘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을 사랑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유튜브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은 무슨 일 했고 오늘은 무슨 일 했고 하면서 영상을 찍어놓는 거랍니다. 이게 상사싹인데요. 이제 나중에 8월달 말 되면 꽃이 예쁘게 상상을 피고요.
저쪽으로 문이 비붙여서부터 다 싹이 나게. 까미야, 기다리세요. 우리 집 까미예요. 아, 예. 내가 바빠서 까미를, 바빠서 얼렁얼렁 지나왔더니, 와, 와. 저 우이, 벌써 15분이네, 진짜. 이 우이로다가 올라가면요. 여기는 또 명자나무 분홍색서부터 다 꽃이 폈어요. 이 명자나무인데요. 예쁘죠? 요 색도 예쁘더라고요. 붉은색도 예쁘지만 요 색도 너무너무 예뻐요. 다 작품으로 해놓는 거고요. 요쪽에 이제 매발톱서부터 꽃피면은 엄청도 예쁩니다. 꽃창프서부터 많이 있어요. 육화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명자나무서부터 작품으로 해놓고, 씨앗을 뿌린 해당화가 이렇게나, 요게 이제 작년에 씨앗 뿌린 건데요. 해당화예요. 그리고 여기 명자나무 예쁘죠? 여기는 이제 매발톱인데요. 제가 이제 매발톱 키우기를 하는데 노란색 매발톱, 그리고 분홍색 매발톱, 겸 매발톱으로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요. 키우는 거랍니다. 씨앗 받아가지고 직접 여기에 다 무슨 매발톱, 무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약이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나의 놀이동산도 되거니와 텃밭 농사. 이쪽으로 보면은 부추가 쫙 있고요. 예뻐요, 보기보다. 보리수도 이렇게 노란, 요게 보리수 꽃인데요. 따닥따닥따닥 열려요. 나중에는 여름에 보면은 이 꽃마다 따닥따닥. 그리고 부추고요. 그렇습니다. 예쁘죠? 달래꽃. 달래꽃, 머리 먹고, 쌤쌤, 달래 먹고, 쌤쌤 하는 달래꽃도 보여드릴게요. 명자나무 작품 예쁘죠? 이쪽으로 보면은 참나물이 쫙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이게 원래 이쪽에 곰치서부터 더덕서부터 있는 곳인데요. 이 참나물이 완전 점령을 해가지고 곰치는 몇 개 안 보이고 다 참나물 순이랍니다. 그리고 달래서부터 달래, 이게 꽃 피기 시작했어요. 달래꽃, 달래 이게요 꽃이요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달래, 이거는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지, 타닥타닥타닥 붙으려고 폼을 잡고요. 여기가 제가 여기에 요쪽에 사다 놓은지 거의 한 몇 년 됐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5,000원 주고 쬐끄만 거 사다 놨는데 이렇게나 크게 해가지고 달래가, 와, 꽃도 진짜 예쁘고 향이, 향도 나고 그래요. 이게 달래가, 와, 넝쿨이 여기로 다 뻗었어요. 새들이 막 모락모락 그랬는데 합창이라 노래를 부른다. 오늘도 15분 영상이라 그래서 벌써 18분이 지나네. 와. 그리고 나의 텃밭 놀이, 요쪽도 많아요. 요쪽에는 이제 도라지서부터 다 제가 꽃을 심는 자리고요. 요쪽으로. 그리고 토란 심어 놓는 자리랍니다. 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노래도 부르면서. 가을에는 또 구절초가, 이거가 구절초인데요. 구절초 꽃이 예쁘게 가을에는 핀답니다. 춘하초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꽃이 이제 꽃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그래서 오늘도 19분으로 지나가네. 얼른 꺼야지 되겠다. 영상 찍었습니다. 무편집으로 올릴 거고요. 바흐쌤이고요. 말 너무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지금 얼른 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답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은 바흐쌤이입니다. 야생화 꽃 키우기, 정원 가꾸기, 텃밭 농사, 영농 일지였습니다. 영상 끝!